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그 새들 보면 수컷이 굉장히 화려한 새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극락조라고 해서 파푸아 뉴기니 지역에 사는 화려한 깃털을 가진 그런 새들. 보통 수컷이 아름다운 깃털을 가지고 있죠. 예.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걸 설명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그 찰스 다윈의 성선택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성선택. 그러니까 번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수컷이 암컷에게 잘 보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암컷이 진짜 수컷을 선택하다 보니까 점점 더 암컷의 취향에 맞는 그런 개체가 선택되게 되고 그런 방향으로 진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공작의 깃털처럼 화려한 그런 것이 생겼다. 이것이 성선택 이론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문화일보에는 근데 그런 게 그런 성선택이 공룡에서도 있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사가 있어 문화일보에서 가져와봤습니다. 암컷에게 잘 보이려고 1억 1천만 년 전 공작새 닮은 공룡이 살았다. 이렇게 생겼었나 봅니다. 이거 뭐죠 이게? 광선이 아니라 무슨 깃털 같은 건가 본데 참 신기하게 생겼네요 진짜. 네. 자, 그래서 등에는 갈기가 있고 양 어깨에는 긴 가시 모양의 조직이 달려있는 그런 공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컷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화려한 깃털을 펼치는 공작새처럼 등 뒤에 긴 갈기와 양 어깨에 가늘한 가시 모양의 조직을 가진 공룡 화석이 독일에서 발굴되었다. 야, 근데 이거 어느 정도 상상이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진짜 이렇게 생겼을까요? 네. 근데 그 우리 지금 현재 있는 극락조도 우리가 지금 그 영상 같은 거 보면서도 진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게 상상만은 아니다.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 포츠머스 대학교의 교수 연구진들이 이끄는 국제연구팀이 독일 칼스루의 자유연사 박물관에서 화석을 조사하던 중 이 새로운 공룡을 발견했다. 그래서 야, 화석을 발굴했는데 발굴해서 이렇게 복원하고 있는 화석을 다시 조사해 보다가 지금 그죠? 새롭게 공룡을 지금 발견한 것 같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 결과는 학술지 백악기 연구에 발표되었다. 우비라자라 주바투스라고 학명이 붙었는 이 공룡은 닭 정도 크기고 등 뒤에 긴 갈기와 양옆에 단단한 가시 모양의 조직을 가졌다. 더 신기하다. 네. 근데 연구팀은 이와 같은 화려한 겉모습이 상대를 현혹하거나 적을 위협하는 데 사용됐다고 분석했다. 그래서 공작새처럼 짝짓기를 위해서 자신의 외모를 뽐내는 새들이 조류가 아닌 이 공룡의 특성을 물려받았다고도 추측을 했다. 그러니까 조류가 아닌 그러니까 공룡 더 선대를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죠. 이 성선택이라는 얘기죠. 공룡의 어깨에 달린 가시 모양 조직은 비늘이나 털, 깃털이 아니라 케라틴 단백질로 만들어진 신체 구조다. 그러면 케라틴이니까 우리 손톱 같은 거 그죠? 손톱 같은 케라틴으로 돼 있죠, 그죠? 연구팀은 화려한 신체 구조로 봤을 때 외모를 드러내기 위해서 춤을 추는데 몰두할 수도 있다. 연구팀은 가시 때문에 먹잇감과 포식자 모두가 자신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성을 유지한 것은 멋진 외모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맞아요. 공작새 같은 경우에도 그 엄청나게 그 화려한 깃털이 생존에는 별 쓸모가 없다고 합니다. 그죠? 이동하는 데도 불편하고 그리고 펼치고 있다가 잘못하면 이제 포식자들한테 이제 금방 들켜가지고, 그죠? 그렇게 되면 달아나지도 못하고 그냥 꼼짝없이 잡아먹히는 거죠. 이처럼 유전자를 물려주는 것은 살아남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진화적 성공이다. 라고 설명을 했다. 이게 바로 성선택 이론이에요. 등 뒤를 따라 흐르는 길고 단단한 갈기는 근육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연구팀은 개가 으르렁거리거나 고슴도치가 가시를 지켜 올릴 때처럼 우비라자라가 근육을 활용해서 갈기를 움직였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래서 우비라자라 주바투스는 백악기 시대인 약 1억 1천만 년 전에 산 것이다. 그런 사람다. 야, 진짜. 야, 이런 것도 있구나. 재밌다. 그죠? 연구팀은 박물관 내 두 개의 석판 위에서 시료를 발견했고 엑스레이를 활용해서 굴곡과 세포 조직 등의 특성을 확인했다. 그래서 아, 케라틴이라는 게 이게 그래서 발견된 것 같죠? 예. 다시 한번 볼까요? 닭 정도 크기고 갈기가 있고, 그죠? 다음에 여기 케라틴으로 되어 있는 큰 이런 이상한 조직이 있었다. 꼬리가 되게 기네요, 그죠? 재밌습니다. 야. 자, 그래서, 예. 여러분들 그 조류는 공룡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를 찾아볼 테니까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